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교회 집사님들과 1박 2일 참치잡이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쯤 배를 타고 나가서요.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좀 더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날씨입니다. 분명 출발하기 전에 이 모임을 주선하셨던 집사님께서 낚시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출발할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바람이 아주 순해서 바다도 아주 잔잔했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참치를 이제 잡아야 하니까 체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배 밑에 2층 침대들이 양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좀 잠을 자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붕 하고 뜨는 겁니다. 조금 제가 과장을 하면 제 몸이 한 1m 정도는 침대 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느낌은 딱 저 정도였습니다. 이 몇 시간 전만 해도 낚시한다고 들떠가지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 평소 아내한테 좀 잘 좀 해줄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 생각도 나고 갑자기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배에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폭풍의 그 중심에서 벗어나고 바람이 잠잠해지니까요. 배도 그렇고 제 마음 속에도 안정감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던 우리의 인생 속에도 갑작스런 폭풍과 풍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집채만한 그 파도와 거센 비바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러면 인생의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것 같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써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다 버려야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큰 풍랑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 풍랑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무엇보다 이 풍랑이 무서운 이유, 두려운 이유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은 모든 고통과 그 고난의 과정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지만 그제서야 멈춘다는 거지. 기도하고 매달려 봐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27살 때 저희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셨던 그 부모님 사이도요, 이 부도가 나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잦아지게 되셨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시게 되었어요. 함께 살던 그 가족들이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나 뭐 저나 그렇게 뭐 나쁘게 산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늘 가정과 최선을 다 가정과 일에 본인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시고요. 본인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기억에도 두 번이나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여러 번의 그 풍랑을 이겨내셨지만
결국 그 가족 모두가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가정에 풍랑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풍랑 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풍랑을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막아주시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에게 그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는 그 큰 풍랑을 고스란히 다 맞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했는데, 저는 홍해는커녕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미국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 와서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8년 동안 매일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사는 게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이 의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저희 집안에 찾아왔던 그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이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큰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그 큰 풍랑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담대함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배우면 좋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이 시간 구하고 갖기를 원하면 될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담대함과 그의 믿음을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붙들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보면 이 계보 안에는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사실 우리는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옵니다. 살몬의 아내였던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만 했던 그 룻이 나옵니다. 자신의 주군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싸웠지만 그 주군에게 아내를 빼앗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나오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큰 풍랑을 겪었던 여인들입니다. 이 중에는 이방인도 있고요, 기생도 있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한 그 여인도 있고, 남편을 죽인 자의 아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채우심으로 살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라굴로와 같은 그 풍랑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 그 삶 속에 연약함과 좌절과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27절의 말씀처럼 이리저리 그냥 쫓겨가면서 확신도 없고 그저 내 삶이 어디까지 왔나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까? 어느 바다에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과 그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지금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대충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을 보는 눈, 이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라굴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지요. 그 탈무드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는 네 명의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왕자들에게 각 미션을 줘요. 너희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가장 놀랍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찾아서 가지고 와라, 이런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아들이 찾은 놀라운 일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장면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랐던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저희 아들을 낳는 그 신비한 장면을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찾은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기적적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던 그 허허벌판에 마을이 생기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세 아들이 가져온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 맞지만 이 본인 마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넷째 아들은 이렇게 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고 또 병들어서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절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 속에서 그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 여러분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것,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인생에 그 순풍이 불던 그 상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상황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이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요, 두 번, 세 번, 아니 인생에서 계속 큰 풍랑이 몰아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큰 풍랑 속에서도 그 큰 풍랑을 겪으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 3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쓴 시입니다. 사실 다윗은 유라굴루와 같은 큰 풍랑을 수도 없이 만났던 사람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풍랑을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에요.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지니까 자신이 아니라고, 죄 없다고,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고 했는데 결국 거짓말이 들통난 거잖아요. 여러분,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니, 체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누구보다 순종 잘한 사람 다윗 아닐까요?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봐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번쯤 넘어가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고통을 다 겪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풍랑을 피하거나 그 풍랑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풍랑 한가운데서 고통도 겪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큰 전투에서 승리를 맛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맞서 싸우고 승리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수많은 유라굴루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맛보게도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라굴루와 같은 그 풍랑, 큰 풍랑을 다윗과 엘리야가 이겨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풍랑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도 애써보고 저렇게도 애써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만 결국 그 풍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열 나흘이나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먹지 못했는지 먹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 나흘, 2주 동안 사도 바울과 일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바다 위에서 물이 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큰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냥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열 나흘 동안, 2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밤에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다 위에서 전문가로 가는 이 선원과 선장들이요, 조금 가다 재봤더니 20일이고 또 조금 가다 재봤더니 15,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요. 아마 각자가 이 2주 동안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허리케인과 같은 큰 광풍이 한번 불고 나면 집이고 차고 막 날아다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니까요, 빌딩도 넘어가고 큰 지진이 오면 막 건물도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큰 풍랑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치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특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다면 더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좀 나타나셔서 우리 그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이 짠 하고 좀 나타나셨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고도 일 잘 풀리는 사람들 더 많은 것처럼 보여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괜히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삶에 불어닥친 그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은 고스란히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 가정이 경험해야 되고 내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27절의 말씀처럼 큰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저 짐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밖에 그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장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장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풍랑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짐작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너희들 살아가는 것, 그 한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30절과 32절을 보니까요,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그것을 막아요. 여러분 사공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배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사공들을 한번 보십시오. 닷을 내려서 뭐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닷을 내리는 척합니다. 자기들만 살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책임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33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 속에서 자신들이 건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풍랑이 잔잔해지길 원하는 거고 그 바람이 잔잔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 소중한 거 배 안에 있는 거 다 내어버리고 지금 내가 살지 죽을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34절을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의 그 육체뿐만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35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떡을 가지고 와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라글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바다와 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사공들 어떻겠습니까? 배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작 책임지지 않고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나면 자기만 살려고 하고 배에 있는 물건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자기만 살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는 그 사람 사도 바울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요 큰 풍랑 속에서 심지어 속이고 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린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으십니까? 아니요, 그 확신도 있어요. 순종도 우리는 꽤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순종 뒤에 우리가 순종했는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을 때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상 주시는 하나님과 이 시험 사이에 갭이 있죠. 갈등의 시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갈등의 시간 동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신앙생활 그 자체를 날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무슨 극기훈련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쁨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소중한 그 기쁨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삶, 내 가정, 우리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책임지고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유라굴로와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몰하는 배 안에서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침몰해 가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배 속에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누가 가장 감격한 사람일까요? 지금 2주 동안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이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이 있기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도 실제로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긴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큰 풍랑 속에서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을 가지니까요 36절과 37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려운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안에 사람이 보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자신의 사명에 책임을 다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보여요. 마지막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결국 우리 모두를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풍랑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풍랑 한가운데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또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팔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곳이 은혜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만의 낙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껏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바울, 이 사도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껏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버려지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 주인을 모르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풍랑 속에 망하게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며 풍랑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이 시선이 오늘 아버지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신 그 사명, 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현장 속에서 책임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와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지금껏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버려지는 것이 우리는 두려움인 줄 알았으나, 아버지 인생의 진짜 주인을 모르는 것이 두려움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서 그 풍랑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책임을 다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나의 일터에서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닌 주신 사명을 따라 책임을 지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라고 그 은혜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